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사슴에 비유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을은 사슴이 짝짓기를 하는 때라고 합니다. 짝짓기 할 때가 오면 암컷 사슴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몸에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냄새를 맡은 수컷은 대부분 몸에 특이한 변화를 나타나는데 바로 타는 듯한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마름. 그래서 물을 찾기 위해서 온 벌판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의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풍선권과 같은 식도가 서로 딱 붙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막 파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갈증을 겪다가 죽어버리는 사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사슴에 비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주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갈급함을 경험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온 들판에 뛰어다니듯 우리에게도 간절히 사모하며 찾아다니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영혼의 갈급함. 이 영혼의 갈급함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물질과 능력과 사람의 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마실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셨을 때 영육간의 완전한 치유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생명수를 마실 때 목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다 보면요, 남성과 여성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우월주의를 참지 못하는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시위도 하기도 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상대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심지어 잔인한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시대와 문화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신 후에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담을 지으신 후에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세루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지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예벳예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돕는 배풀과 같은 단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각종 새와 들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셨지만 그 중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파르테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해서 초자연적인 잠, 무아지경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우리 지혜자 선생님. 자, 남자가 먼저요 되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창조됐습니까? 남자가. 자, 우리는 당연히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담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직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않은 상태였어요.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잠들게 하셨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후에야 그 아담이 남자로 불리게 된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창조됐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서 뼈를 히브리어로 에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뼈라는 뜻도 있지만 에센스 또는 정수라는 뜻입니다. 정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홍삼액도 홍삼 중에서 가장 좋은 성분을 농축해서 만든 것처럼 여자도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정수를 모으고 모아서 만든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깨 피십시오. 좋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의 정수로 핵심으로 지혜롭게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돕는 배필로서 여자와 남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돕는 배필이란 말은 사실 꼭 맞는 배필이라는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꼭 맞는 배필. 즉 여자는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라는 남자의 잃어버린 갈비뼈라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 즉 남자와 여자는 상호 불가분의 존재로서 특히 여자는 남자에게서 소중히 여김을 받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남자 역시 잃어버린 갈빗대인 여자를 떠나서는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독립체는 하나로 결합을 함으로써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창조의 기쁨과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저는 이 여자를 창조하신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 나오는 아담은요, 장차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여자 하와는 그의 신부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내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신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함을 받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참 재밌는 사랑 이야기예요. 남편을 잃고 모든 가진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짓는 일을 합니다. 보아스의 주변에 수많은 여자들이 지나갔지만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룻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룻에게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무려 20kg이나 되는 곡식을 주어서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장마당에 갔다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시어머니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걸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을 때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애도하는 기간이 끝난 후라고 합니다. 즉 이제 슬픔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삶의 자리에 복귀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옆에 딱 누웠습니다. 누군가의 옷으로 다른 상대를 덮는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약속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덮은 것이 아니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의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룻은 외국인이었고 이름 없는 여자였어요. 보아스는 유명했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가 유명한 보아스에게. 룻은 무력했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룻은 절박했고 보아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보고 돌봐주는 친절한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룻은 과부였으나 그가 그녀를 받아주고 희망을 잃어버린 삶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업물의 자가 되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별별 일 없는 저희들이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로 더럽혀진 모습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저 천국과는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외국인의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이 슬픔과 죄와 사망의 옷을 벗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여,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덮으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을 덮으소서 라고 부르짖기를 기대하고 갈망하십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옆에 누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갈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참된 자유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만약 제가 다른 주인에게 속한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면 그는 얼마 동안은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는 곧 다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원하는 자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포로된 자가 산뜻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수많은 감옥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아마 정문 앞에 나올 때까지 수많은 열쇠를 꽂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에 자유롭게 됩니다. 믿는 그 순간에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의 사슬, 상처의 사슬, 질병의 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저 천국을 향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까지 마귀의 종이며 죄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또 믿읍시다. 열대 지방에는 해가 마치 지평선 아래서부터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한밤중에 갑자기 환한 대낮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어떤 새 사슬도 다시는 묶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제일 강한 사단이 우리를 향해 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주님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미움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엉망진창으로 사단이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온전히 하실 것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두 번째로 생명이 임합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요, 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꽃이나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서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는 생명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없애는 모든 곰팡이 멸균을 멸균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곰팡이를 멸균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도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눈동자 이 속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햇빛을 보지 않으면 몸 안에 멜라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데 이 멜라톤이 없으면 사람을 가라앉게 만드는 수면 작용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성도들 눈을 보면요, 죄악의 어둠, 상처의 어둠, 세상 어둠 가운데 머물다가 영의 눈에 곰팡이가 낀 자가 있어요. 멀쩡하게 눈 뜨고 다니고 보는 것 같지만 그 눈에 곰팡이가 있어요. 영적 눈에. 너무 어두운 곳에 거하다 보니, 너무 어두운 곳에 거하다 보니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자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너무 어두운 가운데 머물게 되면요, 그 눈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 다음 영적으로 우울증이 생겨요.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나 나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항상 그분이 나를 돌봐주고 내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매일 아침 미소로 햇빛을 맞이하는 한 송이 꽃과 같이 주의 은혜의 빛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빛을 받을 쪼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눈에 낀 불신과 상처의 곰팡이가 사라질 겁니다. 정말 오늘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눌게 하는 영적 우울증이 오늘 치유될 쪼다. 그리고 나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 승리가 넘치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 옷이 좋은 옷인지 안 좋은 옷인지 구별 못해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 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황금으로 된 관을 쓰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탕자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그랬기에 그는 탕자와 같이 홍해 앞에서 슬프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에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양치기의 옷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인 양치기의 옷을 입고 바로 왕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 능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믿어지는 분만 아멘! 능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왜 영의 눈이 어두워지느냐고요. 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세상 것을 바라봅니까? 왜 세상 사람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라도 듣지 마세요.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듣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어떡하려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아요.
내 삶의 얼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아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여러분이 입고 있던 슬픔의 옷, 낙심의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 성령 충만의 옷을 다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나의 삶을 묶고 있는 죄와 사단의 역사를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삶 속에 나타내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